안녕하십니까, 알트밈입니다. 아, 토트넘이 방금 전 끝난 경기에서 번리전 그 원정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결승골에 힘입어 1-0으로 조금 힘겹게 승리를 했는데, 예, 손흥민 선수는 이제 8호 골로 득점 랭킹 올 시즌 선두에 올리면서 물오른 득점력을 뽐내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제 현지 반응, 이제 트위터에서 현지 반응들을 보면서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또 잘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. 재밌는 게 아까 있었는데, 케인과 손흥민 조합이 또 한번 일을 냈다 뭐 이런 것도 있고, 네,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손흥민 선수가 8골로 득점 랭킹 1위에 오르고 있는데, 지금 라이벌 아스날도 팀 전체 득점수가 8골이라는 또 재밌는 트윗이 있었고, 지금 랭킹을 보니까 그 득점 평점, 선수들의 평점을 보니까 요리스 골키퍼가 8점을 비롯해서 손흥민 선수 8점, 그리고 케인 선수가 9점을 받으면서, 왜냐면 케인 선수가 이제 실점 위기 상황에서도 이제 머리로 걷어내고, 그 다음에 손흥민 선수에게 완벽한 또 헤딩 어시스트를 했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. 쭉 보시면 누가 손흥민이 월드클래스가 아니냐, 그는 이미 많은 것을 증명해냈다. 스퍼스 토트넘이 이번 승리로 인해서 또 리그 테이블 5위까지 올랐네요. 그리고 손흥민은 8골로 득점 랭킹 1위에 올랐다는 이야기도 있고요. 해리 케인 선수도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도움 1위에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. 8번의 도움을 기록했고, 손흥민과 케인의 쇼는 계속된다. 승점 3점을 얻었고, 자, 위닝 멘탈리티를 계속 이제 유지하자 라는 또 토트넘 팬들의 그런 게 있었고, 응원이 있었고요. 이 장면 이제 손흥민 선수가 약간의 1-1 찬스에서 슈팅이 수비에 맞고 나오면서 이제 그 광고판에 앉아서 이제 허탈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데, 이 장면 이후에 이제 얼마 안 돼서 득점이 또 나왔죠. 손흥민 선수와 케인 조합에 대한 또 칭찬이 많습니다. 손흥민과 케인은 스튜디오에서 지금 뭐 녹화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했고, 그리고 케인과 손흥민이 또다시 득점을 터뜨렸다 라고 하면서, 이 정말 듀오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이제 역사를 만들었다 라는 또 이야기도 있고요. 베일 선수가 오늘 또 경기 못 나왔잖아요. 그래서 저희 가리스 베일은 아직 좀 아닌 것 같다 라는 또 이야기도 있습니다. 러브 손, 손흥민 사랑해요. 그렇지만 이제 케인에 대한 또 칭찬도 많아요. 케인 없이는 또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 라는 말도 있고요. 역시 또 영국 사람들은 또 케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. 땡스가 손흥민과 케인이 또 한번 했다 이거죠. 혹시 뭐 보니까 모든 또 팬들이 이제 손흥민과 케인의 그런 완벽한 조합에 대한 칭찬과 함께 또 손흥민 선수가 8골로 이번 시즌 득점 1위에 지금 달리고 있는 것에 대한 칭찬이 굉장합니다. 또 나왔습니다. 이제 손흥민 선수가 8골을 넣었고, 아스날 팀 전체가 이번에 골을 올 시즌 8골을 넣었던 거랑 이제 같은 숫자다. 또 비행 세레모니와 함께 굉장한 결과였다 스퍼스에게는. 하지만 이제 번리는 굉장히 이제 토트넘을 어렵게 만들었지만, 누가 도대체 케인과 손흥민 듀오를 막을 수 있겠느냐. 또 다른 지금 트위터를 보니까 이제 손흥민 선수가 넘버 원 골 스코어러 인 더 리그, 프리미어 리그에서 가장 많은 탑 스코어러다 라고 하면서, 또 두 번째는 케인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올린 선수다, 세 번째는 스퍼스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면서, 토트넘 팬들은 굉장히 기쁘겠어요. 손흥민 선수 득점 1위, 케인 선수 도움 1위, 스퍼스는 다득점 1위에 오르면서 굉장한 또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. 방금 전에 또 이제 해리 케인 선수가 이제 손흥민 선수 인터뷰에 나선 또 이야기를 트위터에 또 올라왔는데, 역시 이제 뭐 기자 질문도 손흥민 선수와의 그런 조합, 그런 호흡에 대한 질문을 했고, 해리 케인 선수는 언유주얼한 그 평소와 같지 않은 그런 도움이었다 그러면서, 손흥민 선수가 현재 굉장한 폼을 보이고 있고, 그래서 공이 손흥민 선수에게 갔던 것은 이제 굉장히 행운이었다 라고 하면서 좀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, 손흥민 선수에 대한 칭찬도 아끼지 않았습니다. 역시나 이제 손흥민 선수와 아스날의 득점 숫자가 똑같은 거에 대한 또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.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었고, 번리 자체가 이제 두 줄 수비를 보이면서 굉장히 토트넘을 어렵게 했잖아요. 그 이야기를 하면서, 하지만 결말은 이제 소니와 케인으로 힘입어 승리를 거뒀다는 이야기를 하면서, 만약에 이제 그 웨스트햄 막판에 이제 세 골을 먹었 아그 동점을 허용했잖아요. 그래서 웨스트햄 경기
를 이기고 그 다음에 뉴캐슬 페널티킥을 마지막에 주지 않았다면은 승점 4점 차로 리그 선두에 나섰을 거라고. 그래서 또 이제 또 가정법을 활용한 또 가정 상황까지 또 보여주는 팬들이 있었습니다. 어쨌든 뭐 팬들의 반응을 보니까 당연히 이제 손흥민 선수와 해리케인 선수의 그 완벽한 호흡, 그리고 또다시 이제 득점을 올린 손흥민 선수와 또다시 도움을 올린 해리케인 선수에 대한 그런 칭찬, 그리고 토트넘의 경기력이 또 좋았던 부분, 뭐 경기력 자체는 좋진 않았지만 어쨌든 승리를 거뒀던 부분, 그러면서 리그 5위까지 또 올라갈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한 칭찬들이 줄을 이었습니다. 그렇다면 저희는 무리뉴 감독의 인터뷰나 아니면 손흥민 선수 인터뷰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조금 더 상황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아침입니다.